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머리 묶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아마 많이들 아시는 방법일 텐데 저한테 머리 어떻게 묶으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머리 묶는 법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준비물은 얇은 머리끈 그리고 좀 튼튼한 머리끈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. 실핀 한 4개 이상 정도는 4개 정도?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 머리는 아무래도 파마끼가 약간 있으신 분들한테 더 잘 되는 머리예요. 일단 저는 지금은 생머리인데 오늘 낮에 살짝 고데기를 해서 왁스가 발라진 상태예요. 한 이런 정도 상태로, 그러니까 고데기 한 날 하고 갔는데 고데기가 살짝 풀어졌다 이럴 때 묶으면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. 일단 하나로 높게 묶어주세요. 주신 다음에 머리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손으로 꽈주시는 거예요. 꽈주고 이제 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. 이렇게 교차하면서 돌려주세요. 그러면